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사실 이거는 출제자님께서 틀리신 거예요. 이거는 전류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데 전류 연속 방정식. I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J로 대부분 씁니다. J로. 거의 99%는 J로 쓰는데 I로 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J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전류 연속 방정식을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떠올리면 되게 좋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3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해요. 그럼 두 군데로 나눠지죠. 만약에 여기가 1A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2A는 어디로 갔냐? 당연히 열로 갔다.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3이죠. 나가는 것은 1하고 2입니다.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합은 항상 같다. 이게 키르히오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연속 방정식은 키르히오프 법칙을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답을 어떻게 찍냐? 연속이죠. 전류연속 방정식이니까 연속이고요. 전류는 일정하다. 3A가 1A, 2A로 나눠졌을 뿐 전류는 일정하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게 0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마이너스 편미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하 밀도 변화량은 0이다. 이게 미분하고 편미분은 변화량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변화량을 표기도 한다. 전하 밀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좀 깊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류 연속 방정식은 연속이고 일정하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